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창세기 3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.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. 오늘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. 야곱이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 창세기 31장에 보면 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.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.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들려왔습니다. 너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.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. 자,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나타날 것입니다. 하나는 어머니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를 떠나서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삶을 살았습니다.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피해 살았습니다.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.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.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음에 설레이는 마음이 왔을 겁니다. 야, 20년 동안 한 번도 집에 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어머니를 만날 수 있고 또 두고 온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설레임과 기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한편으로는 형 에서가 자기의 축복을 가로챈 에서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형을 만나는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을 것입니다. 그는 그 두려움 앞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은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느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. 야곱은 그 길을 진행하는 동안에 돕는 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. 야곱이 가는 그 길은 두려움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는 이미 400인을 거느리고 다윗 이 야곱을 영접하러 나오는데 야곱이 볼 때 해하려고 나오는지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 몰랐지만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진행하는 동안에 야곱의 모든 마음을 다 풀어줬더라고요.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형의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했었는데 이 에서 가서 직접 만나보았을 때는 에서는 이미 야곱의 길을 인도하는 앞잡이로 그를 만나러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. 에서를 만나는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처럼 근데 야곱이 하나님이 가라고는 그 길을 진행하는 동안에 그 모든 문제를 다 풀어놓으시고 또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때로는 형편 앞에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. 저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는데 해하는 자로 오는지 아니면은 나를 영접하는 자로 오는지 그것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. 두 가지의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.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설레임과 소망과 기쁨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염려가 그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동안에 하나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놓으시고 에서를 길잡이로 또 만드셔서 보내시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행할 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풀어서 우리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
하나님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.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부담 또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갈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간증과 또 삶이 우리에게 또 다른 어려움과 문제가 올 때 넘을 수 있는 길이 되어지고 또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될 줄 아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돌아가라 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고 돌아갈 수 있는 모든 형편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.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경험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하나하나 넘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큰 축복이 또 우리 마음에 넘치고 또 행복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